이곳은 평양으로부터 약 128km 정도 남쪽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군의 저항은 전혀 없었죠. 국군은 기습에 대비해 조심히 진군을 하지만 저항이 없다는 것을 매우 의아했습니다. 북한군이 저항 의지를 상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대응인 것에 놀란 것이었죠. 그런데 국군 정보 부대로부터 한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현재 북한군은 국군에게 저항 의지가 없다는 정보를 말이죠. 북한 친중 세력이 중국을 개입하게끔 한 것에 대해 북한 군부가 크게 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자마자 휴전선 이곳저곳에서는 북한군이 투항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 군부 세력이 국군과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전해 듣게 되죠.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주적을 북한으로 배우고 있었는데 정작 이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7기동군단은 이에 탄력을 받아 더욱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적군의 계략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해 진군을 계속 진행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동결한다거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시민들의 피난을 돕는다거나 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남부지역의 모든 공장들은 전시상태의 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였죠. 그런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군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었죠. DMZ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체 60%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군이 진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정보 자산을 총동원했죠. 국가정보원에서 휴민트, 즉 북한 내에 투입해두었던 북파 간첩들로부터 몇 가지 정보를 받습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마침내 이번 내전을 터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군부 세력들이 완전히 친중 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서 국군에게 협조하게 됐다라는 정보였죠. 이미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보수 군부 세력을 차단하면서 북한 내 친중 세력들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군은 북한 내에 개입을 했고 평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미 중국이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군과 국군 간의 충돌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내에서는 갑론을 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수 군부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 보수 군부 세력들을 배척할지로 나뉘게 되었죠. 이 갑론을 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의견 차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를 절대로 외세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상태였고 미국 정부는 더 이상의 확전은 무리다라고 판단하여 중국군과의 전투를 피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이미 이들은 연평도 폭격전 때 한 차례 이런 갑론을 박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으로 말이죠. 연평도 폭격전 때는 미국의 극구 반대로 전쟁으로의 확전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중국군을 상대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친 상태였죠. 한반도를 절대로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까다로웠죠. 중국군과 상대하다가 자칫 잘못되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이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한반도는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들게끔 하도록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죠. 이곳은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부입니다. 국군은 중국보다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고 핵시설을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해 묘안을 내세웁니다. 바로 특수전사령부의 후방 침투였죠. 특수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육해공 모든 침투 수단을 동원해 적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타격과 게릴라, 정찰을 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부대였죠. 일당백이란 뜻입니다. 국군은 이 특수전사령부를 핵시설이 위치한 길주와 중국군의 주요 진격로인 숙천군에 침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보수군부 세력과의 물밑접촉이 진행되었죠. 이곳에 한국의 특수부대인 707특임대가 파견됩니다. 길조 풍계리에 있는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북한 핵시설은 존재 자체로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게 국군은 특수부대를 보내 길주 지역의 핵시설을 모두 해체하라 지시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북한 친중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가까스로 핵시설을 제거한 데 성공하였으나 707 특임대 요원들이 많이 전사가 되었죠. 이 보고가 한미연합사에 들어가자 한미연합사는 한 가지 단순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현재 DMZ 지역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없는데 북부 지역의 길주에서 저항이 있다는 것은 북한군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개마고원, 즉 북한의 북동쪽 지역은 친중 세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추측해봅니다. 정확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군단들은 친중 세력들이었고 DMZ에 가까운 지역은 보수군부 세력들이었죠. 친중 세력들은 중국에 합류했고 보수군부 세력은 국군의 지원 의사를 내비쳤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겁니다. 중국군은 예상외의 저항에 당황을 합니다. 신의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천군, 정주시, 안주시, 구성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북한군의 매복과 각종 지뢰에 시달려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중국군은 2일이라는 기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숙천의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9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이 숙천에 안전하게 공수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중국군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여단들은 나름의 방어선을 짜게 됩니다. 다리를 폭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저곳에서 지뢰를 설치하였죠. 이곳은 숙천의 바로 옆이었던 북한의 순천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양과 국도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 함락된다면 평양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곳을 사수해야 했었죠. 그렇게 국군은 제3공수특전여단과 제7공수특전여단, 제13특수임무여단을 파견시켜 이곳을 지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평양 북쪽에서 숙천과 순천을 잇는 방어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화력 증원을 위해 105mm 흑사포도 항공수송을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을 어떻게든 저지해 했었죠. 7기동군단의 뒤를 이어 진군을 개시한 다른 국군의 군단들은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후방지역으로 이동시켰죠. 만에 하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들은 국군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군에게 협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군부세력과 한미연합사령부 수뇌부들 간의 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었죠. 협상의 주요 골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보수군부세력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신변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것만 보장해준다면 적극 국군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내비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이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협상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파결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남북 간의 군사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수군부세력으로부터 북한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친중세력의 규모는 어떠한지, 왜 이러한 내전이 발생했는지 말이죠. 북한의 멸망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미국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진격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수군부 세력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나가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중국 간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며 중국과의 확전은 제발 막아달라며 부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퇴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쟁을 각오할 것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죠. 근데 그 한반도를 외세가 넘겨본다면 엄연한 국권 침탈이고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은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혈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침략한 외세는 반드시 퇴거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역사가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내쫓겨졌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고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때처럼 한반도가 다른 외세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기도 싫었고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미국 내 반중파들도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적극 지원하라고 말이죠. 결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배수의 진이 성공한 것이었죠. 이에 탄력을 받아 미국은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국에게 무제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난 지 3일 만의 일이었죠. 이곳은 숙천입니다. 마침내 숙천에서 처음으로 중국군과 국군 간의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보병과 대전차화기 그리고 세문의 곡사포밖에 없어서 화력으로는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군부 세력의 지원이 간간이 있었지만 중국의 화력에 크게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곳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평양이 중국군 손에 넘어갈 것이고 북한 지역 전체를 중국이 점령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과 수적 열세로 인해 특수전부대는 주저항선까지 크게 밀리게 됩니다. 패배가 일부 직전인 상황이었죠. 호위사령부와 북한 보수군부세력 3사군단 간의 교전이 하룻밤을 꼬박 새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는 12만명 규모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중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렇게 두 개 군단이 평양을 공격해도 쉽게 뚫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밀리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북한 내전은 친중 세력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갱음을 내더니 공군기들이 호위사령부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F-4D 팬텀 전투기였죠. F-4D 팬텀은 공대지 폭격 임무와 적 방공망에 대한 대공지압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파워와 탑재량, 기동성을 자랑하는 전투기였죠. 특히나 폭장량이 좋아 적 보병과 장갑차에 대한 폭격 능력이 수준급인 전투기였습니다. 국군은 보수 군부세력인 3사 군단을 지원하고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이렇게 전투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에서 꼬박 이틀을 걸쳐 달려온 7기동군단이 평양내로 입성합니다. 이들은 빠르게 호위사령부를 처리하고 밀리던 3사 군단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7기동군단과 북한 3사 군단 그리고
호위사령부간의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가더니 2시간 만에 노동당사 옥상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평양을 국군이 점령한 것이었죠. 평양 외곽 지역에서 호위사령부의 저항이 있었으나 7일 기동군에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들도 끝내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기동군단은 즉시 병력을 숙천과 순천으로 북진시킵니다. 숙천과 순천을 지키고 있던 특수전 부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빠르게 진군해야 했죠. 두 저항선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일 때 중국군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특수전 부대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죠. 특수전 부대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질 줄 알았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평양을 국군이 먼저 점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상전의 의지가 승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 기동군단이 특수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국군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들은 중국군에 대비해 숙천과 순천 지역에 방어선을 보강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양 점령을 공식화하고 황해도와 평양, 강원도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에 돌입합니다. 북한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풀어 민심을 얻어냈죠. 그리고 평양북도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의 즉시 퇴거를 성명을 통해 요구합니다. 한반도의 영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이에 응하여 평안북도 지역에 주둔 중인 중국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고 한반도의 모든 영유권은 한국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함대를 서해 지역으로 전진 배치시키죠. 그 뒤를 이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들도 한국에게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의 불법적 전쟁에 대해 맹비난을 합니다. 평양 이북 지역에서 장성택의 친중 세력과 친중 부대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성택은 평양 전투에서 살아남아 정주로 도망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들은 한국이 불법 전쟁을 일으켰고 북한의 정통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 한국과 북한 보수 세력 그리고 중국과 북한 친중 세력이 맞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중국군은 북한 내에서 퇴거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국군의 숙천과 순천 방어선에 병력을 더 들이밀어 배치를 하면서 국군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간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전차를 몰고 와 코앞에 갖다 대놓고 대치라고 있었죠.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던 도중에 어디선가 총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격은 결국 전쟁으로 몰고 갔죠.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